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이은미 선수입니다. 4-3-3을 표민 최연, 윤지수, 나오진, 표지수, 김민서, 그 다음에 최전방 황혜민, 광우유, 경남 로봇고 화면 오른쪽에 광양여고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광양여고는 상당히 강한 프레싱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가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연결됐어요. 연결됐는데 자, 슈팅해야죠. 슈팅! 골! 스코어 1대0. 오늘 경기 선취골을 광양여고가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곧바로 벤치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 우선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로봇고의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실점입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수비가 뒤쪽에 있는 황혜민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혜민 선수는 조금 편하게 볼을 받았고요. 거기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짓는 모습이었죠. 자, 이 장면에서 지금 뒤쪽에 황혜민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크로스를 미리 끊었어야 했는데 자, 지금 로봇고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장면입니다. 공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황혜민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황혜민의 득점. 광양여고의 주장이 결국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양여고는 수비 쪽에 오히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끊어냈어요. 네, 연결됐어요. 박스 정면에서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1. 자, 결국엔 로봇고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봇고가 후반전 9분을 남긴 상황에서 네.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자, 감독과 포옹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어왔어요. 예. 두 명의 선수와 골키퍼를 제외하고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뛰어왔는데요. 여기서의 김은미 선수의 득점. 자, 접어놓고 오른발로 마음먹고 슈팅 때렸습니다. 침착하게 찰 곳을 네, 이 장면에서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굉장히 선수들이 기뻐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이제 다 뛰어갑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패스해줬어요. 왼쪽 측면. 아, 연결됐습니다. 광로영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꺾어줬어요. 반대편.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1. 연장 후반 시작부터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크로스 이후에 조금 어선하게 들어갔는데 자, 모든 선수들이 뛰쳐나와서 껴안고 이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황혜민 선수가 자, 이 장면이었죠? 예. 광로영 선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꺾어줬는데 여기서 네, 황혜민 선수가 처리를 했네요. 황혜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이 꺾어준 공을 제대로 처리를 해냈습니다. 우선 광로영 선수가 자, 이거는 황혜민 선수의 정말 행운의 득점이네요. 아까 전반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네. 이제 골대 맞고 공이 나왔는데 지금 신수민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전남 광양여고가 황혜민 선수의 멀티 득점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이 승리로 결승전 한자리의 주인공이 광양여고로 확정이 났네요. 자, 우선